여러분. 네. 오늘은 2019년 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콕 선조 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법화경 독서 21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2일 금요일 네. 법화경 독서 13일차고요. 연화경 제5권, 제5권, 네, 제14 알라킴부터 금요일 유도편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 알라킴 1장,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청하다. 이때 문수사리모 왕자는 보살마 자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보살은 매우 보기 어렵나이다. 그를 부처님을 인정하고 이승을 받고 서원을 일으켜 내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잘 보호하여 받들어가지고 보호하며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해석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보살마 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해설할 수 있겠나이까. 2장 가리에 흥행하라. 만일 보살마 자리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는가. 첫째는 보살의 행할 곳과 충분한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공부를 위하여 이 법화경을 연설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야, 무엇을 보살마 자리 행할 곳이라 하느냐. 만일 보살마 자리 인류의 경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러움으로 합격하고 마음이 놀라지 말 것이며 또다시 법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이 없어야 하며 모든 사물의 여실한 모습을 관찰할 때 또한 행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보살마하사를 행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살마하사를 칭찬한 것이라 하느냐. 보살마하사를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리를 칭찬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외도의 봉지 일본적과 삼는 이와 외부의 서적을 접해야 하는 이와 무슨 일이나 세상의 불의에 덮어놓고 수용하는 자나 무조건 퇴직적으로 반대하여 거역하는 자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풍족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서로 거르는 것과 위험한 기술과 과제까지로 전덕스러운 장난도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또 전나라와 돼지 양, 닭, 개를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나쁜 직업의 증상이 생산하지 말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찾아오거든 부드럽게 법을 설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 것이며 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소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를 친근하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며 만약 가만에서나 거닐 때나 감당해 있을 때 크게 거닐지 말고 혹시 찾아오거든 적절하게 법을 설하지 없어야 합니다. 문수사리야, 보살마하사는 너희 몸에 대하여 애욕을 내 생각을 내어 법을 설하지 말고 또한 공기를 좋아하지도 말고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젊은 여자나 처녀, 과거와 더불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가지의 남자답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로 남기지 말아야 하며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일이 있어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심으로 연구하여 잠깐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여야 하는가. 만일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고는 치아를 드러내보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보지도 말며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든. 하물며 다를 지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나이 어린 제자와 산모와 어린아이들을 구하지 말고 또는 그들과 함께한 스승을 손님을 구하지도 말아야 하느냐. 항상 앉아 참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잘 담고 다시는 부스사리야 그것을 첫째의 친근한 곳이라 하느니라. 또 보살마하사는 모든 법이 공한 것을 관찰하되 참모과 같이 하여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올마가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마치
막히고 없건만 다만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며 거꾸로 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하느니라. 항상 이어갈 수 겁의 진실한 모양을 정겨 관찰하면 이것이 곧 구살 마하사를 본질 친근한 곳이라 합니다. 그때 사정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있어 미리 악한 세상에서 부정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하려면 보살로서 행할 것과 친근할 것을 알아서 보강이나 왕자들과 신하와 국가제자, 순간 잠깐 하느냐와 정나라와 외국인 이와 같이 속될 것들은 항상 그들 멀리하여 아삭만은 인간이라 서술에만 탐착하는 상자시학자들이 친근하지 말 것이며 개를 파악한 이분들과 이름분이 나라 아니를 잘 웃으며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와 오랜만에 탐착한 채 한세에서 열반도를 구하려는 우발이를 친근하지 말지니라. 만일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서 보살쳐서 찾아와서 부처님 건 묻거든라. 이런 때에 보살들은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거 하나 없이 부처님 법 설해지라. 가부거나 처녀거나 남자답지 못한 이도 모두 다들 신경 말고 깊은 점을 주지 말며 짐승들을 구살하고 사냥하고 도피자가 살생으로 짓고 그런 이도 친근 마라. 고기파라 사랑하고 여색파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 것이며 흉악하게 서로 치고 여러가지 장난꾼과 민감한 여자들을 친근하지 말지니라. 홀로 외진 곳에서는 여인에게 설법하며 많이 설법하려거든 풀어하고 웃지 말며 마을에서 벌식할 때 한국인과 같이 하고 많이 풀어받으며 일심으로 엮어가라. 이와 같은 모든 일이 흔한 곳과 친근할 곳 이곳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살아야라. 보살 성분 영역 법과 분별할 곳 참되거나 거짓된 법 그런 법을 믿지 말며 남자 여자 분별 말고 모든 법을 얻었다고 아는 채도 하지 말며 보려고도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모든 행위에 보살들이 행하고 여러 가지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공함이라. 일어남도 없지만은 멸하지도 아니하니 지혜 있는 모든 행위에 서라 하느니라. 모든 법이 있다 없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등과 면을 따지는 것 그런 일은 분별이라. 고요한 데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림이 아주 없이 편안하게 머무를 때 수비상과 같이 하여 불사행을 보일지라. 공감법이 모든 공의에 불을 불어 없는 것이 허공과 같으므로 경고함도 무엇이다. 보는 것도 가는 것도 움직임도 전혀 없고 물러남도 아주 없이 한 모양이 머무를 때 공고하고 일어나여 천국을 전하느니라. 만일 어떤 불구에게 내가 열반 보이는 행할 곳과 충분할 곳, 부지런히 잘 들어서 법화경을 설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다. 보살이 수행할 때 고요 한방 들어가서 올바른 생각으로 뜻을 따라 법을 보고 현방에서 일어나며 나라 왕과 여러 왕자, 신하들과 많은 백성, 바람을 알려줘서 법화경을 설해주며 법을 열어 좋아하면 그 마음이 안온하여 두려움이 없는다. 문수산의 보살이야. 보살이여,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모든 보살 법 가운데 편안하게 머무르고 이런 곳에 잘 들어서 뒤에 오는 세상에서 미묘하오 법화경을 늘 넓게 설하리라. 삼자, 바른 말을 하라 하시다. 또 문수사리야, 너네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려면 반드시 안락한 행위에 머물러야 하는가. 만일 입으로 이 법화경을 설할 때에는 구성할 때나 읽을 때에는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말고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여겨 선정되거나 걱정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과 잘하고 잘못함을 말하지 말라. 성문들의 이름을 지적하며 그의 잘못이나 나쁜 점을 말하지 말고 그는 이름을 불러가며 그 좋은 점을 칭찬하지도 말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라.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 설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듣는 이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술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법으로 해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존재를 얻게 하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보살들은 어느 때나 조용하게 설법하되 아름답고 깨끗하다 법상으로 자리켜 맑은 물로 목욕하여 더러울 때 씻어내고 깨끗한 세월 입어
안과 밖을 맑게 하고 적당히 편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하되 비구들과 비구니와 남자신도 여자신도 중간제가 왕자제가 여러 신하 백성에게 부드러운 그 얼굴로 미묘한 뜻 설해주며 어려운 거 질문해도 뜻에 따라 대답하되 인연이나 비유로서 자세하게 설해주며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들 발심시켜 점차히 더해주며 부처님도 듣게 하라. 대응을 끝까지 생각 일체 모두 제거하고 중심 걱정 멀리 떠나 자리로서 사고하되 거룩하온 가르침을 밤낮 없이 항상 설해 여러가지 인연들과 한량운동 중으로써 인생들을 깨쳐주어 기쁘도록 하여주며 외국이나 입을 자고 과 이약들을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지는 말 것이며 다만 오직 일심으로 설법이면 생각하여 동생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을 이룩하면 이것이 큰 이익이요 편안함의 분량이라 내가 열반 보이기에 만일 어떤 부분이 있어 이 법관이 없는 설법 바라면 질투하고 성내는 일 번뇌상의 업무는 없고 근심 걱정하는 일과 터지는 일 없으리라 또한 다시 겁이 나고 두려운 일 전혀 없고 칼맛대로 힘쓰거나 내쫓는 일 없으니 잘 참아서 편안하게 머무르는 까닭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와 같이 마음 닦아 안락하게 머무르니 나의 말과 같으시니 그 사람이 어느 공격 천만 얻고 지내면서 산수로나 비유로도 다 설할 수 없느니라 뜻을 바르게 해나라 또 무슨 사리야 구살마음편이 말씀하여 법이 없어지를 할 적에 이 법화 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슬퍼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며 부처님의 교를 배우는 사람은 없음 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저라고 잘못함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 만일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로서 성운을 구하는 이유와 독집으로 구하는 이유와 보살도를 구하는 이의 마음을 시끄럽게 혼자 편안시켜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구해서 머리가 매우 멀어서 마침내 온갖 죄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게으른 사람으로서 구에 대하여 반대하기 때문인가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그 모든 법을 희롱하여 논하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게 하라 반드시 모든 동생에게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들은 큰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 시방의 모든 보살들에게는 항상 깊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공경하고 인사해주리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법에 설하되 법에 순응하는 거여 많이 설하지도 말고 적게 설하지도 말며 그리고 법을 믿고 사랑하는 이에게도 그와 많이 기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수사리야 이무살마하사리 이리의 말세에서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셋째 안락행 섭취하는 이가 이 법을 설할 때는 어지럽고 시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좋은 토관을 만나 같이 배우고 법화경을 읽고 배우며 또한 많은 대중이 와서 들을 때에는 이미 지니고 지니기에는 외우며 외운 때에는 설법하고 설법할 때에는 쓰며 또 남을 신경 쓰게 하여 경정에 분양하고 인정하며 하고 찬탄하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설하려면 화를 내고 질투하며 아첨하고 거짓된다. 모두 버려 서해했다고 다른 사람 경멸 말고 또한 법을 희용하며 의식투자 하지 말고 성을 못한다 하지 말라. 이런 글자 설법한데 부드럽게 항상 참고 자비에만 일으켜서 게을름만 내지 말라. 시방세계 무슨 보살들 지세들에 구애하며 공경하는 마음이여 대법사라 생각하며 모든 세종 부처님께 받아들인 아버지라 생각하는 마음이여 교만심을 깨뜨리고 법사람의 장애없고 권리가 없게 하라 셋째 법인가 이렇게 사람에게 지켜 일식으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없는 중생을 잘 만들어 존경하니 부자는 자기를 행하다 사리야, 보살마하사리 이리의 말씀에서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자는 집에 사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큰 자비의 마음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이라도 큰 자비의 마음을 내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런 사람들을 탐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께서 방송을 본에 따라 상관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이런 환경을 믿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위협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순수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인생들을 이끌어서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문수사리야, 이 구설 마하산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십대 법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구설 마하산에게는 합산 되고 있느니 남자 신부, 여자 신부와 부가 왕자 대신 주님이 바라본 것 허산을 공략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세상의 모든 선인들이 법을 항상 따라다니며 모십니다. 만일 농촌이거나 도시이거나 고요한 상황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모든 천인들이 법을 위함으로 밤낮으로 함께 보호하여 인내의 일로 하여금 기쁘게 하리라. 왜냐하면 법화경은 모든 가정들이 한층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수사리아 이 법화경을 하려오는 여러 나라에서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읽어보고 받아주는 것을 읽는 것이야만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인수사리아 비유하는 힘이 강한 전문서만이 위험과 신경으로 여러 나라를 한국과 들려고 하자니 작은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전문서만이 많은 분들이 믿어가지고 받아 속을 하는가. 왕이 군사들 중에서 싸움에 공이 많은 이들 보고는 기뻐하며 공에 따라 숨을 쉬는데 혹은 농박과 집과 마을과 고를 준수하고 의복과 몸을 단정한 것을 준비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귀중한 공을 끈끈 유리 작업한으로 산호 호박과 코끼리 말 술에 노비와 백성을 주기도 하지만 오직 상처 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서 전륜성왕의 이마에 있는 단 하나뿐이기에 만일 이것을 주면 왕의 여러 권속들이 반드시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수사리아 열애도 그와 이어받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으나 여러 마음들이 순종치 않고 항복하지 않으므로 너를 어지르고 훌륭한 모든 장수들이 이들과 함께 싸우되 공이 있는 일을 보면 너의 마음이 매우 부드러워서 사후 대중에게 여러 가지 경전을 쳐다여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선정과 했다가 범죄 없으니까 근력의 모든 법의 재물을 주기도 하고 그 열반의 재물을 주어 열도를 누렸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 기쁘게 하면서도 법화경을 말하여 주지 않느니라. 군수사리야, 전륜성왕이 여러 법사들 가운데서 군법을 세운 일을 보고 마음이 매우 기뻐서 입기 어렵고 오랫동안 상처를 감수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야 죽은 것처럼